인천 ECN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유가은입니다. 뜻깊은 기념일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인천시는 평소보다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소식이 가득한데요. 시민들과 함께했던 지난 한 주간 인천시의 이모저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9일 인천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8개 기관과 헬프미 점검 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헬프미 서비스는 인천시민 누구나 안전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문을 얻을 수 있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5일 이내 민간 전문가가 현장으로 출동해 점검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주택이나 취약계층의 시설물을 점검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나 기술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천시에 직접 전화 및 시 홈페이지에서 헬프미 점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2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1일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방문 간호사와 함께 아이들에게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시연을 하고 학부모 보육교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건강, 먹거리, 안전 등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서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우리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3일부터 19일까지 선학체육관에서 2019년 인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최고령 참가자인 93세 박상열 어르신 등 1,9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경기 종목은 배드민턴과 축구 등을 포함한 7개 종목으로 오는 19일까지 각 관내 경기장에서 열띤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체육대회가 인천시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성취감을 고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5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제97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천인구 300만 시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는데요. 해경 관현악단의 웅장한 식전 행사로 문을 열고 모범 어린이 및 유공자 20여 명에 대한 표창과 더불어 인천시의 시조인 두루미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행사장 곳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위주의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인천시 캐릭터와 함께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비롯해 포토존, 영어 색판 뒤집기 게임, 119 구조대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가 마련돼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간 인천시 어린이날 행사.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시가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따스한 봄바람을 제대로 만끽하는 방법, 인천 아라뱃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라뱃길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이죠. 이번 주말에 아라뱃길에서 자전거 타면서 멋진 풍경을 마주해보면 어떨까요?
5월은 가정의 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망설이신다고요? 그 고민 인천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부터 이색 테마파크까지 가족과 함께 즐기는 인천의 꿀잼 콘텐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인천시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를 알고 계시나요?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도입한 사업인데요.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8일부터 21일까지며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인천 이슈의 뉴스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